안녕하세요. 지금부터 PBL 보고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글로벌 경제학과 21학번 이시원입니다. 먼저 제 PBL 보고서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PBL 보고서 챕터 1-1에서는 파트별로 키워드를 구분하고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챕터 1-2에서는 챕터 1-1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키워드들 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그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혹은 계산 과정이 단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과정을 단계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챕터 1-3에서는 토론한 내용, 수학과 관련된 Q&A, 코드와 관련된 Q&A 등 넓은 폭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Q&A들을 제가 참여한 Q&A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후 챕터 2에서는 제가 참여한 Q&A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챕터 3에는 저 스스로에 대한 성찰 노트와 두 분에 대한 동료 평가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챕터 4에는 오피스와 관련된 파이널라이즈 글 4개, 위크 1과 관련된 11개, 위크 2와 관련된 6개, 위크 3와 관련된 5개, 위크 4와 관련된 2개, 위크 5와 관련된 8개, 위크 6와 관련된 3개의 파이널라이즈 글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챕터 5에는 GDP 잠재 성장률을 예측해 보는 것을 토대로 한 프로젝트 제안서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챕터 6에는 각 주차별로 제가 느낀 점이 작성되어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6주 동안의 저의 활동에 대한 총평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PBL 보고서를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챕터 1-1에서는 파트 제로에서는 파이썬, 세지,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미 사전 제작되어 있는 데이터셋, 앱리스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파트 1에는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류해 놓았으며, 키워드들에는 스칼라, 벡터, 가우스 조던 소거법, 역행렬, QR분해, 고위벡터, SVD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미적분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놓았으며, 그 키워드에는 함수, 극한, 최댓값, 최소값의 정리, 뉴턴 방법, 경사하간법 등이 있습니다. 파트 3에는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놓았으며, 표본평균, 순열, 조합, 이항계수, 전기분포, 곤분산, 상관계수, 통계적 독립, PCA와 같은 내용들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챕터 1-2에서는 쿠시슈바르츠 부등식과 벡터의 내적 사이의 관계, 과하수 조던 소거법, 역행렬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을 파이썬으로 구현해보고 그때의 시간 복잡도의 차이, 그람슈미트 정규 직과 하의 계산 과정, QR 분해를 통한 최소 제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유 벡터를 세이지를 통해서 구할 때 에이젠 벡터스 라이트 명령어에 대한 분석, 머신러닝에서의 SVD가 쓰이는 이유와 형태, 최댓값, 최소값 정리가 쓰이기 위한 조건, 일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의 뉴턴 방법의 적용, 경사하간법을 통해 다변수에서의 극값을 도출해내는 방법, 이항계수의 특징, 확률의 공리와 기본 개념, 전기분포 곡선의 성질, 표준 전기분포, 곤분산, 상관계수, 독립 사이의 규칙, 곤분산 행렬, 주선분과 고유값 분해, Truncated SVD와 같은 내용들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챕터 1-3에서는 인공지능 개론에 대해 중 번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를 구현하는 AI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토론과 혹은 자율변수에 대한 문의에 Q&A에 대한 답변, 뉴턴 방법이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 혹은 다변수 함수의 뉴턴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Q&A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챕터 2에서는 제가 6주 동안 진행하였던 파이널라이즈나 질문과 같은 경험들을 토대로 느낀 점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챕터 3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히 넘어가고, 챕터 4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1번, 2번, 3번, 4번의 파이널라이즈 글은 첫 번째 오피스 아워, 두 번째 오피스 아워와 관련된 파이널라이즈 되거나 혹은 파이널 오케이를 받은 게시글들입니다. 이후 이크 1과 관련된 내용인 5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저 스스로 실습해 보거나 혹은 증명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파이널라이즈한 글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크 1부터의 글들에는 그 파이널라이즈한 글을 작성하고 읽어보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느낀점이나 혹은 자신을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아래와 같이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의 구성은 REF를 구하는 세이지 코드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등과 같은 Q&A에 대한 토론이 파이널라이즈된 글들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15번째 파이널라이즈된 게시글은 1주차에 대한 요약 및 정리가 진행된 게시글입니다. 이크2의 첫 번째 파이널라이즈 게시글은 세이지를 통한 고유 벡터를 리턴하는 에이겐 벡터스 라이츠에 대한 분석을 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입니다. 이두 번째 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은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제가 실습해본 내용을 파이널라이즈한 글입니다. 세 번째 게시글은 동형 사상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한 내용을 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입니다. 네 번째 게시글은 전단사와 동형 사상에 관련된 내용을 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입니다. 다섯 번째 게시글은 SVD 정리와 이를 파이썬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파이널라이즈한 글입니다.
그리고 위크2의 마지막 게시글은 2주 차에 대한 요약 및 정리를 진행한 게시글입니다. 위크3의 첫 번째 게시글과 두 번째 게시글은 뉴턴 방법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이후 세 번째 게시글은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가 일변 사함수에서 다변 사함수를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네 번째 게시글은 말한장 함수에 관한 리포트와 극대, 극소, 임계점, 안장점 등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이후 EQ4에 게시된 두 파이널라이저 글은 모두 경사학과법과 관련된 게시글입니다. EQ5에 게시된 첫 번째 게시글은 막대 도표와 히스토그램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적합한 변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게시글과 내용과 4분위 범위 안에 평균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글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포,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와송 분포 등에 대해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지 추정과 나이브 베이지와 같은 내용들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변 분산을 n이 아닌 n-로 나누는 이유, 열린 구간이 항력 밑도 함수가 적분이 되는 이유, 조건부 항력과 곱셈권의 차이점과 같은 내용에 대한 Q&A가 파이널라이즈 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총 36번째 파이널라이즈 게시글은 5주차의 개념을 요약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크6와 관련된 첫 번째 파이널라이즈 글은 R과 파이썬과 C, 언어 등과 같은 언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습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코멘트로 다룬 글입니다. 다음 파이널라이즈 된 게시글은 곤분선과 상관계수, 독립사건 사이에 명제가 여기 성립하는지에 대해 토론해본 글이 파이널라이즈된 게시글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시된 파이널라이즈 글은 PCA와 관련된 게시글로 PCA가 SVD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라그랑즈 승수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라그랑즈 승수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PCA가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PCA가 어떻게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챕터 5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GDP라는 요소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순 수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순수입에 대해서 각각의 경기 선행지, 연관성이 있는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이들의 변화를 측정한다면 GDP의 변화, 앞으로 GDP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6에 관해서는 제가 1주차에 겪었던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차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와 제가 세이지 코드를 다루게 되면서 느꼈던 편리한 점 혹은 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수식들에 대해서 이문이 들었던 내용들을 꼼꼼하고 정밀하게 공부하면서 이문들이 해소돼가는 과정, 혹은 제가 앞으로 배울 계량 경제학과 같은 내용과 통계학에서 자주 다루게 될 R과 같은 언어를 통해서 실습을 해본 내용들이 적혀져 있으며 그 내용들을 총합하여 총평한 것이 6주에 대한 총평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PBL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